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장윤선입니다. 오늘은 9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서울엔 가을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엔 날씨가 어떤지 무척 궁금합니다. 댓글 꼭 올려주세요. 예, 기다리겠습니다. 어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벌어졌습니다. 해방 이후 공산주의자라고 의심되면 폭력과 테러를 자행했던 극우 반공단체 서북청년단을 기억하십니까? 이 서북청년단 재건을 표방한 일부 시민들이 선글라스, 까만 선글라스 끼고 노란 리본 훼손을 시도하다가 어제 경찰한테 저지를 당했습니다. 그야말로 헌법을 거스르는 행동인데요. 박근혜 정부는 왜 이 같은 파시즘적 행태에 대해서 침묵하는 걸까요? 동의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정말 더 이상 끔찍한 극우의 광기, 우파적 행태가 더 이상 묵인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팟짱 시작합니다. 전혀 다른 뉴스. 자, 오늘의 첫 번째 전혀 다른 뉴스는 새정치연합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치권이 요즘 나름 혁신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 더 혁신을 잘하나 국민들이 한번 지켜보고 점수를 매겨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12년 모바일 정당론이 불거진 이래 또다시 이 모바일 정당론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것으로 당이 쪼개질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을 취재하고 있는 이주연 기자와 만나봅니다. 이 기자 나와 계신가요?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이주연 기자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저는 국회 부스 한 구석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가 작은 건가요? 적셔야 될까요? 뉴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 네. 모바일 정당 논란, 지난주부터 아주 핫하게 논쟁이 붙고 있는데 문희상 위원장이 동아일보에서 처음 밝혔어요. 근데 사실 이 판을 키운 건 문재인 의원 같은데 이 모바일 정당론에 대한 당내 여론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현재 당내에서는 모바일 정당론 그 자체를 모바일 투표로 연결시키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는 중도파 의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에 대해 문재인 의원은 모바일 투표랑 모바일 정당은 전혀 다르다.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 명확한 선긋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모바일 정당론 때문에 정말 당이 깨질 수 있냐? 뭐 이런 의견도 있지만 정말 당을 깰 수도 있어. 이게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야.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모바일 정당론이 당의 혁신의 한 그런 획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논란의 지점이 될 수는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네. 이걸로 인해서 당이 두 개로 쪼개질 거다라고까지 보기엔 좀 무리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차기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당이 하나로 가는 것이 의원들 개인에게도 좀 먹을 게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당을 쪼갠다. 거기까지 비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모바일 정당 투표를 해서 이제 모바일 정당을 만들고 또 모바일 투표를 통해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의원들은 굉장히 좋아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 있는 의원들은 이걸 굉장히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모바일 투표 관련해서는 이것을 전당대회에 도입했을 경우 그 대중적 기반이 공고한 그런 측 의원들은 모바일 투표를 굉장히 반기겠지만 그냥 당의 조직을 관리하는 데 좀 중점을 뒀던 네네. 그런 의원들은 모바일 투표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양측이 좀 팽팽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찌됐든 박지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거는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이렇게 나서고 있어서 좀 그게 앞으로 어떻게 귀결될지 그 귀추가 좀 주목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데 새누리당은 이미 모바일 정당을 실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5월 이미 모바일 정당을 도입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 혁신의 측면에서 새누리당이 새정치연합을 앞서가고 있다라고도 보여지는데요. 네. 이 당내 인터넷 기반인 크레이지 파티 위원회를 만들어서 미친 짓 토론하고 미친 짓 혁신하자
라는 뜻으로 이 위원회를 도입한 상태입니다. 네. 근데 미친 듯이 토론하거나 미친 듯이 혁신하는 모양새는 잘 안 보이던데. 네, 현재까지는 좀 그런 게 미흡할 수는 있는데요. 네. 이 내부에서는 이 모바일 정당 자체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들이 추천하는 두 명을 총선 비례대표 안정권에 배치하기도 하는 등 뭔가 권한을 주는 모양새는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 새정치민주연합도 최근에 그 어제죠. 그 저 혁신위원회를 띄워가지고 위원 명단까지 발표를 했던데 이분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을 얼마나 세게 혁신할 수 있을까? 기자들은 좀 어떻게 전망해요? 사실 그 새정치연합의 지금 선정에서 무슨 혁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비판적인, 좀 비관적인 의견이 기자들 내에서 생겨난 것이 사실입니다. 네. 지금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서 전당대회 룰을 꾸리는 데만으로도 서로에 대한 신경전이 매우 치열한 상태에서 네. 어떻게 당을 혁신하겠다라고 누군가 얘기를 해봤자 네. 이것들이 제대로 관철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면면을 봐도 물론 이제 초선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지만 기존에 박영선 비대위에 뭐 그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분들도 계시고 해서 과연 이분들이 혁신의 그림을 얼마나 세게 그릴지는 좀 비관론이 앞선다라는 기자들의 관측에 저도 좀 동의를 하는데요. 좀 그건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네. 아침에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있었죠. 그 새정치민주연합 네. 월수금 아침 9시에 회의를 하는데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강력한 원내투쟁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거 무슨 얘기죠? 강력한 원내투쟁이라고 함은 네. 이제 뭐 백기청 하는 거 아니냐라는 뭐 이런 의원들의 그런 목소리를 좀 잠재우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보이는데요. 뭐 문 위원장은 오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우리가 결정하지 않고 우물쭈물하다 지리멸렬해지면 그게 최악이다. 강력한 원내투쟁으로 방점을 옮겨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새정치연합은 오늘 오후 2시에 의총을 열고 이 같은 사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이제 투쟁 의지를 모기 밤샘 의총을 할 것이니 준비를 하라. 라는 문자를 의원들에게 돌리기도 했습니다. 네. 밤샘 의총해서 결국에는 모양 갖춰가지고 국회에 다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럴 가능성도 현재는 있어 보입니다. 현재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네. 30일 본회의에 출석을 해서 진정성을 보여야만 세월호 특별법을 협상에 나서겠다라며 전혀 협상을 임하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그 새정치연합이 지금 내걸 수 있는 카드가 사실 없는 게 사실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오늘 의총이 모양 갖추기에 다름 아니다 이런 분석을 좀 해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런 네.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문희상 위원장이 어제 제안한 그 대표회담에 대해서 사양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어요. 네, 거의 10분 만에 거절을 했다라고 네.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완전히 스타일국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희상 위원장은 대표끼리 좀 만나서 풀자라는 네. 건데 이런 지하에 거절당함으로써 문희상 위원장은 조금 민망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한 뉴스는 아무래도 오후 2시부터 시작될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총인 것 같긴 한데 이 안에서 나올 내용이 너무 뻔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또 한 번 허탈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지금 뭐 가을비마저 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세월호 유족들이 지금 광화문에서 또 청원 효자동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좀 기쁜 소식이 가야 될 텐데 그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우울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죠? 네, 이주영 기자.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정치부의 이주영 기자였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전혀 다른 뉴스는 아주 재밌는 뉴스를 저희가 꼽아봤습니다. 질소 충전재 때문에 과대 포장 논란을 빚고 있는 그 제과업체에 대한 항의 표시로 대학생들이 질소로 충전된 과자 160개를 이어서 만든 뗏목을 타고 출발하는 한강을 건너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요 현장에 직접 다녀온 오마이뉴스 팔방미인 못하는 게 없어요. 국보급 기자. 왜 안 웃어? 참고 있었습니다. 저만 웃으면 이상하잖아요. 같이 웃어야지. 박정호 기자를 모셨습니다. 박정호 기자는 아마 딱 들으시면 오! 이거 많이 들어봤다! 이러실 것 같아요. 박 기자 어서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제가 나오고 싶었던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네. 네. 아, 서로 네. 칭찬만 하는 방송. 띄우기만 하는 방송. 아, 정말 네. 이렇게 스튜디오에서도 뵈니까 네. 아, 좋네요. 저는 네. 그 제가 이 타이틀을 네. 제가 녹음을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네. 장윤선의 팟짱 하면서 귀엽게 녹음했었는데 그거 한번 다시 해볼까? 아, 그럴까요? 잘 들려나요? 네, 다시 네. 큐!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오! 네. 야 여러분 이렇게, 예, 예. 오마이뉴스엔 이런 분이 계십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장윤선 기자의 그 네. 귀여운 웃음소리 생각하면서 녹음해서 좀 타이틀이 귀엽게 나온 것 같아요. 네. 네. 아우, 고마워요. 네. 네. 아마 세계 최초일 것 같은데 이게 그 질소로 충전된 과자 160개를 네. 이어서 뗏목을 만들었다고 출발했다고요. 현장 분위기가 어땠어요? 네. 어제 오후 3시부터 네. 그 잠실 한강공원에서 대학생 4명이 모여서 준비를 했는데요. 네네. 과자를 테이프로 하나씩 이어붙여서 그러니까 커다란 과자 뗏목을 만들었습니다. 진짜 그 안에 과자가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자를 네, 양면 네. 테이프를 하나씩 붙여서 이렇게 줄을 만듭니다. 그래서 네, 열 몇 개 네. 줄을 쭉 만들어서 그걸 다시 테이프로 붙이고 네, 네. 비닐로 감싸서 정말 뗏목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거기 올라탔는데 네, 네. 그 분위기가 정말 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축제 같았습니다. 뭐 수많은 취재진도 있었고요. 네. 시민들도 있었고 그리고 몇몇 시민들은 과자를 사다 주면서 파이팅 이렇게 외치기도 했고요. 네네. 그리고 이게 재밌었던 게 이 네. 대학생들의 지인이 뭐 이벤트 진행하는 분인가 봐요. 네네. 오셔가지고 거기서 마이크를 들고 이벤트처럼 거기서 진행도 하고 준비를 많이 했네. 네. 네. 그리고 아니 뭐, 근데 예. 보면 이분들이 이 퍼포먼스를 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 국내 과자 업체들의 네. 과대 포장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로젝트에 나선 건데요. 네. 그럼 말 그대로 국내 과자 업체들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생각해야 된다. 그렇죠. 이거를 지적을 한 겁니다. 질소를 샀더니 그 안에 과자가 들어있더라. 그렇죠. 뭐 이런 건데요. 저도 사실 애들한테 과자를 사면 그 뻥 하면 몇 개 없어. 살 때 만지면은 정말 그러니까요. 빵빵하잖아요. 빵빵한데 예.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자, 근데 만약에 이 친구들이 아, 이 학생들이 그 한강을 일단 건너서 성공을 했는데 네네. 실패했으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이게 실패하면 네. 이게 질소가 좀 적게 들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과대포장이 아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하지만 이 대학생들은 먼저 준비할 때부터 사실 그 성공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은 그 성공하든 실패하든 지금까지 보여준 사람들의 관심, 네. 시민들의 그런 열정이 이 과자 업계의 이 잘못된 그런 질소 충전, 과대 네. 포장의 그 관행을 드러내고 모든 사람이 문제의식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 학생들도 100% 네. 확신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선착장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네. 있는 과정에서도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얘기 좀 했었고요. 네네. 그리고 제가 선착장에 있던 그 모터보트를 대여해 주시는 사장님 만났는데 네네. 그 어제 그 전날 그러니까 토요일에 이 학생들이 와서 연습도 좀 했대요. 근데 그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노도 한번 앉아봤더라. 그래서 자기가 연습을 많이 생초보들이네. 시켰다. 생초보들이네. 네. 네, 그랬는데 사장님의 예상은 그래도 성공할 것이다. 예상했는데 그 예상이 들어맞았습니다. 그렇구나. 네. 앞으로 또 해보겠대요? 이거 말고 또 다른 퍼포먼스 기대가 되는데. 네. 그래서 또 띄울 거냐. 네. 이번 한강 말고 다른 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 그건 아니고 네. 지금 저번에 한강에서 네네. 종이배로 경주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예. 그거에 착안해서 내년에는 과자 뗏목 뭐 대회 과자 뗏목으로 한강을 건너는 대회 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이 과자 업체에서 협찬 받아가지고 한 거 아니죠? 이번엔 자비로 다 자비로 잡고요. 그러니까 뭐 한 네. 몇십만 원 깨졌겠죠. 네. 이 과자 다 어떻게 해요? 네. 깔고 앉았던 과자들 이제 과자를 네. 다 이제 분리를 해가지고 네. 세척 과정을 거쳐서 네. 고아원 등에 기부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보육시설에. 네. 아, 그렇구나. 네, 이 대학생들의 뜻을 과자 네. 업체들이 제대로 좀 잘 수용을 해서
앞으로 과자를 샀더니 질소가 포함돼 있더라 이런 식으로 좀 바뀌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박정우 기자 고맙습니다. 벌써 끝나나요? 네. 네, 우리 짧게 가기로 해가지고 네. 다음에 또 불러주십시오. 다음에 또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박정우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장윤선 기자의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자, 오늘 색깔 있는 인터뷰의 주인공 궁금하시죠? 한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를 모셨습니다. 팟짱이 경제를 얘기하는 건 이번이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제 나이 25세 이분을 처음 배웠습니다. 당시 20년 전인데요. 아무도 감히 도전하지 못했던 재벌개혁 운동을 선도하셨던 분이십니다. 저는 그때 이분이 한 얘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소소한 얘기예요. 재벌들이 호텔 식당에서 값비싼 밥을 먹어도 전혀 부럽지가 않다. 왜냐? 내가 벌이는 이 소액주주 운동이 재벌을 개혁할 수 있다면 햄버거에 콜라, 뭐 괜찮다,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바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의 장하성 교수님이신데요. 장 교수님께서 최근에 센 책을 한 권 내셨습니다. 한국 사회를 뒤흔들, 한국의 자본주의를 뒤흔들 책인데요. 벌써부터 베스트셀러 돌풍이 불고 있습니다. 국내외 경제학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바로 그 책입니다. 한국 자본주의의 저자 장하성 교수님과 만나겠습니다. 선생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제 소개가 좀 마음에 드셨어요? 두 가지가 틀리셨는데 네. 대표적인 경제학자가 아니고 그야말로 제 그냥 어쩌다 책 한 권 쓴 경제학자에 불과하고요. 우리가 오래전에 만났을 때 햄버거 이야기 하니까 오해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삼성전자 주총 준비하면서 네, 네. 날밤 새고 하면서 네. 햄버거 사 먹고 잠도 못 자고 했던 맞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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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13시간 주주총회를 그렇죠. 했을 때 그때 저도 현장에 있었거든요. 삼성전자 주주총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교수님 인터뷰를 하기에는 제가 학식이 너무 짧아가지고 경제를 잘 몰라서 도움을 주시고자 오마이뉴스 경제부장이신 김종철 기자가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김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어색하네요. 네. 평상시에는 종철아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네요. 네. 정말. 네. 교수님 아주 엄청난 책을 내셨습니다. 제가 총 분량을 따져봤더니 724쪽 대작인데요. 이게 처음에는 더 분량이 길었다고 했어요. 예. 그 책이 처음 나왔을 때 사모님하고 같이 서점도 돌아다니셨다고 했는데 예. 숨겨진 비밀을 찾으셨다면서요? 이제 아무래도 책을 쓸 때는 네. 뭐 이 책이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하는 생각보다는 진솔한 저의 생각을 좀 이야기하겠다. 더구나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네. 준비하고 또 뭐 집필만에 한 3년 걸렸으니까. 네. 근데 막상 책이 나오니까 네네. 이제 마음이 돌변하는 거예요. 좀 팔렸으면 좋겠다. 그게 완전히 네. 그래서 이제 주말에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어느 문고를 갔는데 네. 아무리 찾아도 제 책이 없는 거예요. 아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소개가 많이 안 됐거든요. 하지만 네. 지금 이제 한참 자본주의 논쟁이 있는 가운데 네. 뭐 다른 분들 책은 막 전 벽면을 차지하고 있고 그런데. 네. 아, 그래서 어지러웠죠. 예.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이제 출판사 대표께 물어봤더니 죄송합니다. 그거 다 그 매대 하나도 돈 주고 사야 되는데 자기가 그걸 몰라서
좋은 책임은 매대에 올려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네. 아니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 헤이북스라는 출판사인데요. 되게 장 교수님 정도 되시면 대형 출판사들하고 그렇죠. 뭐 서로 계약을 하겠다고 제가 알기로도 서로 계약하겠다고 책 한 권 쓰시자고 했던 출판사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이 무명의 출판사를 선택한 것은 무슨 까닭이세요? 사실은 그거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네네. 왜냐하면 도대체 들어보지 못한 출판사고 듣보잡 네. 전문 용어로 기자분들이 이 출판사 찾느라고 힘들었다 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좀 제가 건방지게 말씀드리면 제 평소에 제가 주장했던 걸 저는 실천하고 싶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뭐 대형 출판사 또 이 마케팅 정말 잘하는 출판사 네. 그런데보다는 새롭게 이 출판에 도전하는 분하고 한번 해보고 싶다. 아, 그래서 혹시 네. 제가 이 독자들을 어떤 끌을 수 있는 약간의 그 매력이라도 있다면 네. 그걸 이용해서 그야말로 이건 자영업, 이게 1인 출판사거든요. 이분이 네. 아. 사무실도 집에서 하는 분이거든요. 아. 새롭게 출판을 도전해보겠다 하는데 정말 성실한 분이고 아. 그래서 그러면 당신이 한번 해봐라. 네. 왜냐면 당신 같은 사람이 잘 되는 게 나라 잘 되는 거 아니냐 네. 해서 이제 이분하고 하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점 갔다 온 다음에 조금 생각이 달라졌어요. 아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장하성 교수님이 대형 출판사랑 계약을 해서 책을 내셨다면 그건 장하성 정신이 아니다. 네. 장하성이라는 경제학자는 늘 그렇게 이렇게 뭐랄까 그 숨겨진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도전할 수 있는 데다 투자하시는 경영학적 관점. 아니요. 그래서 사실은 대형 출판사들이 여러 번 이야기가 있었죠. 그럼요, 예. 있었는데 제가 안 하겠다고 했고 또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는 분을 이 제가 저자로서 그 출판사를 대하는 게 아니라 저랑 공동 운명체가 예. 됐거든요. 동지네요. 동지. 예, 그래서 나 인쇄 필요 없다. 인쇄 필요 없으니. 아 인쇄도 안 받으세요? 아니요. 받죠. 아. 봤는데 네. 네. 어느 정도 팔리기 때까지는 그 인쇄를 가지고 이 책을 알리는 데 다 쓰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선생님 NGO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서점 갔다 온 다음에 네, 네. 냉혹한 현실을 보고 네. 정신 차려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했습니다. 어제 제가 광화문에 그 대형 서점 한번 갔더니 그 피케티 책이랑 같이 옆에 놓여져 있더라고요. 드디어. 드디어 어제 보니까. 그런데 네. 아마 어느 한 군데 그냥 조금 아니 아닙니다. 그래요? 같이 다행이네요. 같이 메인 테이블에 다행이네요. 제가 또 가봐야 되겠네요.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처음에 너무 책이 분량이 많아서 아 이거 언제 다 읽어 선생님 왜 이렇게 두꺼운 책을 내신 거야? 아 근데 제가 일요일 날 아침에 책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야, 읽으셨어요? 네. 근데 그 처음에는 굉장히 큰 부담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페이지가 쭉쭉 넘어가더라고요. 정말 쉽게 편하게 진짜 그냥 옆에서 네. 선생님 얘기를 듣고 있는 것 같은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팟짱의 청취자 여러분들은 부담 없이 두껍다고 부담 느끼 이 두껍다는 선입견이 우리가 있어가지고 책을 안 잡게 되는데 진짜 한번 도전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일요일날 그래서 훅 읽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너무 와닿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그동안 선생님이 활동해 오셨던 게 쭉 정리도 되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정말 편안하더라고요. 다행입니다. 김종철 부장은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저도 되게 재밌게. 네. 잘 읽었습니다. 네. 그 포스트잇 보셨죠? 김종철 네. 부장은 막 포스트잇을 막 네. 무슨 그 이 책이 공부하는. 아주 재밌는 부분이 그러니까 저 혼자 재밌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경제의 어떤 현상을 이 꽁투화 한 부분이 있어요. 한마을 이야기라고. 네, 한마을 이야기. 예. 네. 그거는 제가 써 놓고 저 혼자 밤새 재밌어 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보여줘도 재밌을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의 전체 진지한 내용보다도 이 독자들이 그 한마을 이야기를 읽고 재밌어하면 제가 지금 작가로 좀 소설 작가로 한마을 이야기가 좀 뒤쪽에 나옵니다. 그래서 네. 네. 꾸준히 읽으신 분들이 아마 그걸 네. 그 먼저 찾아서 그것만 읽지 마시고요. 다 읽기 읽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장윤선의 팟짱. 아, 책 얘기를 조금 더 예각화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지요. 아까 서두에 김종철 부장이 말씀하신 대로 한국의 자본주의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도 선생님께서는 뭐 극심한 양극화 또 소득 불평등 또 이제 고용 불안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한국적 문제들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대에 이 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던 판단의 근거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시대에 왜 이 책인가?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가 경제 성장하는데 이게 국민들의 일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쉽게 이야기하면 임금도 안 오르고 이 가계 소득도 안 오르고 도대체 국가 경제가 왜 성장해야 되나 하는 질문을 국민들이 소리 없이 지금 내고 있거든요. 네. 참 절박한 상황입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 이 노동에 대한 분배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네. 소득 불균형이 단순히 이 계층 간의 이슈가 아니라 기업도 양극화가 엄청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 구조 전체가 불평등과 양극화 네. 단순한 소득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문제는 짚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첫째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예, 경제에 대한 논쟁 또는 뭐 자본주의에 대한 논쟁을 보면 네. 굉장히 파편적입니다. 이제 우리가 시장경제 시작한 지 한 20년 됐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한 번쯤은 논쟁을 해야 되는데 네. 파편적이고 더 중요하게는 네. 우리나라 현실에 기반하지 않은 경제 논쟁과 자본주의 논쟁이 한국을 지배하고 있어요. 아. 전 참 그게 안타까웠습니다. 뭐냐면 경제란 건 우리 국민들의 매일매일의 삶인데 네. 뭐 미국과 유럽 이야기 미국과 유럽의 논쟁을 수입해가지고 우리 국내 학자들이 논쟁을 하거든요. 네. 정말 저는 그게 아니 왜 남의 이야기를 한국에 적용시켜서 좀 더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소위 경제에 관한 잘 팔리는 책들을 보면 네. 한국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피케티 교수도 대단한 좋은 정말 책을 냈지만 네. 그 책에 한국 이야기는 없습니다. 네. 또 뭐 제가 거론하지 않겠지만 국내 소위 경제에 대한 이런 서적들을 보면 세계 경제나 뭐 미국이나 유럽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 그래서 네. 제가 이 책만큼은 철저하게 한국 경제에 관한 이야기 그것도 네. 철저하게 객관화된 통계 네. 또는 객관화된 분석에 의해서 네. 우리 이야기를 하자.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앓고 있는데 네. 옆에 병실에 앓고 있는 사람 처방전을 가져와 가지고 약을 쓰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그 점은 제가 이 책을 쓰는 동안 꾸준히 견지했던 생각입니다. 그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그 김상조 교수님이 저희 오마이북 예. 책을 냈잖아요. 종횡무진 한국 경제라고. 예. 아마 그 이후로 정말 우리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한국 경제에 이렇게 집착을 해가지고 단행본으로 책 낸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종횡무진 한국 경제 이후로 또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일부에서는 장하성 사단 뭐 이런 선생님들이라고 하는데 그 비슷한 또 한국 자본주의 좀 더 큰 개념의 어떤 그리고 좀 더 어떤 이념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 책이 이번에 전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정말 한국의 자본주의 한국 경제에 집착된. 네. 제가 이 책에 어떤 말을 썼느냐면 한국 경제 현재 구조적 현실에 대해서는 저는 나는 짧게만 이야기하겠다. 네. 그 이유는 김상조 교수가 종횡무진 한국 경제로 정말 구조적으로 분석을 잘해놨기 때문에 네. 그 틀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풀어가겠다 했는데 저는 김상규 교수가 그 책을 냈을 때 정말 기대를 했습니다. 뭐냐면 너무 잘 썼고 네. 너무 구조적으로 잘 정리가 돼 있었고 네. 그래서 정말 막 엄청 팔릴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결과는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도대체 뭔가. 우리나라 이야기를 우리나라 문제를 철저하게 들여다본 학자가 쓴 책은 외면하고 한국과 관계없는 이야기 한 책들은 막 불티나시 팔리는 제가 이번에 서점 갔다 와서 네. 평소에 저희 경영학 중에
이제 그런 걸 파는 홍보하는 걸 마케팅이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제가 조금 이제 우리 마케팅 교수들하고 이제 친하면 네. 그분들이 좀 이게 농담으로 제가 이 마케팅은 막해팅이다. 막한다. 이렇게 농담을 했는데 네. 이제는 그런 말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내용의 진지함과 필요성보다도 그런 광고, 홍보, 출판사들의 그거에 네. 의해서 우리나라 책 시장이 움직이는구나. 이런 걸 좀 네. 이번에 네. 체험을 했죠. 예. 자, 그러면 선생님의 책을 통해서 자본주의 논쟁이 한국적 현실에서 자본주의 논쟁이 본격화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도 그 선생님의 책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세게 이렇게 도전해오는 젊은 학자들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이 책을 내면서 첫 어느 언론과 인터뷰에서 내가 이 책을 쓴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중에 네. 학자로서 바라는 건 한국 경제에 대한 새로운 논쟁을 나는 초대하는 거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여기서 책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다 맞다랄지 옳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시각을 제공하는 것이니 이걸 가지고 새롭게 한국 경제에 대한 논쟁을 해보자. 네. 단 사양하고 싶은 거는 또 미국과 유럽 이야기 가져와서 한국 이야기 하는 거는 그건 좀 사양하겠다. 네.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책 내용을 보면 되게 그 논쟁거리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네. 뭐 여기 박정희 향수시대 그 인식부터 그리고 그걸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이었던 그 시각도 선생님께서 책에 정리를 해 주셨고요.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 이 박정희 향수에 대한 보수와 진보 사이에 있던 그런 뭐 약간의 같으면서도 또 다른 시각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구체적인 예전에 큰 틀에서 보면은요. 네. 보수 우파는 지킬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득권 지키기를 위해서 그렇죠. 이거 논리를 피고 주장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 그리고 또 보수 우파는 그런 자기들의 기득권 지키기를 위한 수단을 갖고 있어요. 무슨 그렇죠. 이야기냐면 정경련도 있고 상공회의소도 있고 경청도 있고 뭐 온갖 뭐 협회 해가지고 그 지킬 것도 분명하고 수단도 가지고 있는데 진보 좌파는 이념에만 너무 매몰돼 있어요.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럴 수단이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은 아주 대중 영합적인 네. 좀 파퓰리스틱한 주장을 쉽게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얻는 들으면 속은 시원한데 네. 실제 구체적인 그 내부에 들어가서는 어떤 대안을 내지 못하거나 또는 그냥 그 순간 시원하고 그만 끝나버리는 네. 이제 이런 구조들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 이제 김종철 부장께 잘 지적을 하신 그 하나의 예인데 박정희 향수 같은 게 그런 겁니다. 참 저는 놀라운 게 지금 이 시대 21세기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보수 우파와 진보 좌파가 동시에 박정희 향수를 갖는다. 이런 모순된 구조가 도대체 왜 생겼을까. 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면 아 우리 경제성장이 옛날같이 잘 안 되고 네. 이 국가적인 리더십들이 자꾸 이렇게 제대로 안 서니까 뭔가 좀 경제도 좀 활력을 갖고 네. 좀 국가도 좀 이 리더십을 있는 사람이 갔냐 이런 평범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네. 그 뒤로 돌아가 보면 보수 우파는 이 박정희 시대의 고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철저한 정부의 특혜 네. 또는 계획경제. 네. 사실은 이 계획경제는 사회주의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죠. 구소련의 스탈린이 처음 시작한 거고 북한이 우리보다 먼저 시작한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계획경제는 민주주의를 부정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네. 그래서 민주주의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 지금 보수우파가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부르짖는데 그분들은 민주주의를 우리나라에 이루는데 기여한 적도 없고 지금도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분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의미에서 과거의 박정희 향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일부 진보 좌파라는 분들이 박정희 향수를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신자유주의 때문에 한국 경제가 이렇게 됐으니 네. 신자유주의라는 건 뭐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시장보다는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너무 이 시장에 맡기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시는데
일반 국민들한테는 그게 잘못 전달되고 있거든요. 뭐냐면 박정희 시대 때는 이거는 정부의 역할이 많고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처럼 시장이 있던 그런 신자유주의 이전의 체제가 아니라 시장은 존재하지 않았고 정부만 있던 시절이거든요. 네.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는 시장은 없었고 그렇죠. 오로지 그렇죠. 정부와 계획경제에 우리나라는 시장경 시장가 20년밖에 안 되거든요. 네. 네. 더 중요하게는 박정희 시대의 그러한 결과는 철저한 노동 탄압. 그렇죠. 네. 철저한 정경유착. 네. 또 철저한 부정부패.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죠. 물론 잘한 부분도 있죠. 네. 그러나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이 가치와 정면으로 유배되는 것인데 진보 좌파라는 분들이 그 시대에 대해서 향수를 느낀다는 건 네. 그건 자기 부정이고 자기 모순이다. 그런 그렇죠. 것들이 안타까웠던 거죠. 네. 그 저도 이제 그 박정희식 개발 모델, 발전 모델에 대해서 사실 박근혜 정부가 그때가 좋았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들고 나왔던 구호가 잘 살아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 새마을 그렇죠. 운동을 다시 뭐 수출해야 된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들을 하면서 조금 국민 여론을 호도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는 아까 서두에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를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양극화와 불평등, 소득 불평등의 문제를 제기를 하셨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이제 초반에 나오는 얘기인데 저는 굉장히 위협을 좀 느꼈는데요. 경제가 호전돼도 국민들은 점점 더 하층으로 몰린다는 사실. 이것은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현상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그 제가 정치권에서도 이제 정치인들을 만나보면 이게 이제 소위 이제 그 초이노믹스를 하면서 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새롭게 내놓은 방식으로 가게 되면 이거 점점 가다가 폭동 날지도 몰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그래서 선생님께서 경제학자 아니 학자로서 이렇게 지켜보실 때 이게 지금 어느 정도의 위험 수위에 와 있는 것인지 진단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이제 국민의 절대 다수는 자본이 없거든요. 네. 뭐 있어봐야 예금 정도거든요. 네. 결국은 그 임금, 노동 소득이 자기 삶의 절대적인 부분을 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이 늘지 않는 한 또는 국가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같이 늘지 않는 한 이 사회적으로부터 나는 괴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가 돌이켜서 가서 보면은 1980년대나 90년대까지 그러니까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네. 경제 성장률하고 네. 가계 소득 늘어나는 거하고 기업 소득 늘어나는 그 비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로 이게 점점 괴리가 생기는데 경제 성장보다 가계 소득은 훨씬 적게 늘어나고 네. 기업 소득은 그것보다 훨씬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최근 5년의 통계를 보면은요, 네. 이제 극단화돼 버렸는데. 경제는 지난 5년 동안 17% 성장을 했어요. 네. 그런데 실질 임금은 2.5% 성장했습니다. 아, 슬프다. 그거는 지난 그러니까 10년을 보면은 네. 국가 경제는 약 한 7% 네. 네, 네. 뭐 이렇게 성장을 했고 실질 임금은 그거 한 절반 정도. 예, 네, 20몇% 이렇게 했는데 네. 그나마 절반이라도 되는데 최근 5년은요 네. 2.5% 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생각에 그런 걸 통계를 보지 않아도 일상적인 삶에서 아니 맨날 지표를 보면 뭐 성장을 했느니 뭐 잘 됐느니 수출이 늘었느니 하는데 지금 중소상인들 자영업자들 보면은 지금 어렵다는 이야기를 수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 그게 엄살이 아니라는 게 그대로 드러난 거죠. 그렇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그 양극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현상이 어떤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가져오냐면 양극화란 건 이런 겁니다. 이 그러니까 소득 불평등은 상위 계층에 얼마나 이 소득이 또는 재산이 몰리느냐 하는 네. 걸 이야기한다면 네네. 양극화는 상위층과 하위층이 벌어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중산층이 열버지는 걸 이야기하는데 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는 중산층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중산층이 없어지면 이분들이 위로
상위 계층으로 가든지 하위 계층으로 가든지 3분의 2가 하위 계층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갈수록 중산층은 열보지고 우리가 말하는 서민, 네. 저소득층이 갈수록 늘어나게 되면 이분들은 아까 말한 평균으로 2.5%지만 이분들은 2.5%도 안 늘어난 겁니다. 국가경제가 17% 늘었을 때 평균이 2.5% 늘었다고 하는 건 상위까지 다 합친 거니까 네. 그러면 이분들은 마이너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계층별로 우리가 통계가 없어서 그렇지. 네. 그러면 사회 부정하게 됩니다. 아, 나라도 나에게 아무 혜택이 없는데 네. 뭐 여기저기서 잘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분들이 소수라면 모르지만 네. 다수가 되면은 네. 이건 체제 부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이거는 우리 사회 통합 차원에서도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네. 예. 그 최경환 부총리가 내세운 이른바 경기부양책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제가 동의를 하는 게 네. 그 기업의 내부, 초과 내부 네. 유보세. 네. 왜 제가 그걸 동의하냐면 우연히도 네. 제가 이 책에 초과 내부 유보세를 왜 부과해야 되는 걸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네. 방안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 네. 그거를 이 차 장관이 그 실제로 발표를 해서 네. 물론 이제 책이 출판되기 이전입니다만 원고가 다 쓰여진 상태에서 굉장히 반가웠고 좋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양극화가 심하고 불평등이 심해진 이유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네. 피케티 열풍도 그런 것 때문인데요. 네. 소득 재분배가 안 돼서 그런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재분배란 건 다시 분배한다는 뜻입니다.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분배가 이미 웬만큼 됐는데도 구조적으로 안 된 부분을 고쳐가자는 뜻인데 네. 우리나라는 원천적인 분배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원천적인 분배가 안 된 상태에서 재분배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는데 원천적 분배란 건 뭐냐면 기업이 만들어내는 이익이나 부가가치를 분배하는 거거든요. 가장 큰 분배가 임금입니다. 그런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소득에 대한 분배율이 지금 지난 17년간 계속 줄어들고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기업이 번 이익을 1차적으로 가장 직접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들에게 임금으로 분배하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네. 그거에 직접적인 수단의 하나가 이 초과 내부 유보세입니다. 네. 그래서 그건 찬성이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니까 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최경환 부총리 엊그제 만난 자리에서도 자기는 이 부분은 반대한다.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이게 앞으로 이제 국회 이제 올 뭐 가을 입법화 과정에서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도 많고 그렇거든요. 선생님은 되게 반가우셨겠죠. 그거는 국민이 심판해야 됩니다. 제가 이 책의 마지막에 네. 결국 이렇게 양극화되어서 이 중산층이 얇아진다면 국민들이 결국은 이 체제 부정하게 될 거다 했는데 왜 초과 내부 유보세를 해야 되는지에 네. 대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반대한다고 그러면 오케이 그렇다면 이 김무성 대표는 그걸 반대한 대신에 반대한다는 말이 네. 더욱 불평등해도 좋다. 더욱 임금이 안 올라가도 좋다는 말이 아니라면 네. 대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네. 새누리당 그 대안은 이야기 안 하고 네. 그냥 나 그거 반대한다라고 한다는 이야기는 네. 그냥 단순 해석을 하면 불평등 뭐가 문제냐라는 이야기로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건 정치인으로서 책임 있는 발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걸 반대한다면 그걸 최경환 장관이 지금 집권당의 장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생각 없이 한 이야기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결국은 이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하나의 수단이었다면 네. 그럼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네. 어떤 대안이 있느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재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분배. 원천적 분배가 안 되고 있으니 분배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보면 그것만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담뱃세를 올린다면 적극 찬성이죠. 그러나 세수를 위해서 담뱃세를 올린다. 주민세를 올린다. 그러면은 분배를 더 악화시키는 간접세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현재 한국의 분배 구조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죠. 기존의 잘못된 분배 구조에다가 더 간접세를 추가해서 사실상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쪽으로 박근혜 정부가 가겠다. 거기를 그런 길을 김우성 대표가 더 적극적으로 막 찬성하고 그렇게 말을 한 적은 없죠. 제가 저는 그 이야기는 못 들었지만 초과 내부 유보세를 난 반대한다 할 때는 차경환 장관이 초과 내부세를 도입한 이유가 기업들이 보다 분배를 많이 하라는 의도로 한 겁니다. 네. 그러면 분배를 더 하지 하라는 걸 반대한다는 말이 아니라면 대안이 있어야 되고 대안을 없다면 더 분배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걸 반대하는 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차피 지금 그 세금 얘기를 주셨으니까요. 네. 그 지금 말씀하신 담뱃값부터 그다음에 뭐 주민세, 자동차세 뭐 이제 이게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현재 그 분배 구조를 더 악화시키는 그런 방향인데요. 결국은 이 증세 논란에서 핵심은 복지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선생님께서 책에서 선진국들은 이미 복지에서 이제 후퇴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제 막 복지를 시작하고 있다. 그런데 이 복지를 시작하려면 돈이 필요한 건 사실이고 그러면 이 돈은 결국은 뭐 국가가 성장을 해서 얻어내거나 기업들이 뭐 하여튼 발전해서 또 기업 소득을 올리거나 결국은 국민들도 뭐 소득이 증가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의 국민들의 소득은 정체 내지는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고 정부가 이런 복지를 하려면은 그런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세부담 증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게 좀 정리가 돼야 될까 선생님 보시기에. 그 제 책에 그 정치인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인 증세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딱 제목으로 증세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 그렇죠. 말을 했습니다. 네. 제가 정치인이 아니니까요. 한때 좀 관여했습니다. 그러면 증세를 어떻게 할 거냐. 네. 우리가 복지가 필요한 이유는 결국은 중산층 서민을 위한 거거든요. 네. 그럼 중산층 서민에게 돈을 걷어서 중산층 서민을 위해서 쓴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둘째는 중산층 서민은 지금 세금 낼 역량이 안 됩니다. 전체 근로소득자의 정말 다수가 세금을 낼 수준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건 너무 답은 이미 다 나와 있고 그 제가 굳이 뭐 이야기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지만 물어보셨으니까 하면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개인소득세 중에서 이 고소득자에 대한 누진세율을 절대적으로 지금보다는 강화해야 됩니다. 네. 근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세율을 보면은 연소득 1억 5천만 원 이상인 사람들에게 그 적용되는 누진세율이 38%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 내는 세율을 보면은요. 상위 1%가 내는 실제 세율이 23.5%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그래도 뭐 좀 네. 되는 겁니다. 그러나 38%보다는 훨씬 낮은 겁니다. 네네. 상위 2%는 12.6%입니다. 상위 3%로 가면 9.8%, 10%가 안 됩니다. 네. 이야기는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뭐 재벌 총수 가족들이랄지 아니면은 뭐 대기업 또는 뭐 돈이 좀 있는 아주 소수입니다만은 이분들이 연소득이 천억이 되든 1조가 되든 똑같은 세율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건희 회장이나 중소기업에서 해가지고 또는 이제 지금 회사에 임원 돼가지고 한 2억 뭐 연봉을 받는 분이나 네. 1조 그 소득이 있는 이건희 회장이나 세율이 똑같아요. 이거 잘못된 건 말도 안 되죠. 아니요, 그러니까 절대 금액으로는 많다고 또 그 사람들도 얘기합니다. 예. 아니 그 김문성 대표가 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예. 절대 금액으로 부자들이 세금. 예. 네. 저는 김문성 대표가 정말 철학이 있는가 솔직히 왜 그러냐면 많이 벌었으면 많이 내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제 책에 그런 이야기를 썼는데 내가 기여한 만큼 많이 받은 거니까 정당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정의를 논하는 분배 철학에서 기여에 따른 분배는 정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제가 책에 설명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은행원들이 뭐 예를 들면 이제 자동차업을 이야기하죠. 네. 그럼 자동차 지금 현대차나 이런 그
업에 17년 종사한 분과 거기에 부품을 납품한 그 2차, 3차 벤더의 월급을 비교하면 절반이 안 되거든요. 네. 자, 그러면 현대차에 있는 노동자들이 부품 공장 노동자보다 두 배 이상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걸 받는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다양한 사회적 구조, 시장 구조, 환경적 구조에 의한 거니까 네. 뭐 그분들은 뭐 사실 논외입니다만 몇천억을 번 분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그 기여로 번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입니다. 당연히 더 내는 건 너무 당연한 거.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거죠. 네. 이제 그리고 개인 소득세도 그렇지만 더 큰 네. 문제는 법인세입니다. 네.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법인세 제일 높은 세율이 연 그 이 200억 이상에 네. 대해서 22%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삼성전자처럼 이익이 뭐 많을 땐 10조씩 나는 회사도 22%. 네. 중견기업 또는 뭐 대기업 돼가지고 200억, 300억 이익 내는데도 22%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세는 더 누진성이 지금 현재 없거든요. 예. 그런데 더 중요하게는 또 삼성전자가 22% 세금을 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실제 계산을 해보면 예. 한 15%, 16% 예. 그런 정도거든요. 해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예. 그러면 이거는 15, 16%면 개인소득세보다 낮은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지금 개인소득세 상이나 상위 2%보다 더 낮은데 네. 이 삼성전자는 법인 중에 상위 1%, 2%가 그냥 넘버원이거든요. 네. 그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세금의 문제도 지금 얼마든지 우리가 증세할 부분이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원천적으로 이런 그 증세 없이 네. 복지를 할 수 없다는 건 다 인정하고 있고 네. 그 재원은 물론 우리 김종철 부장 말씀하신 대로 계속 경제가 성장하고 그로 인한 자연 세수 증가도 있지만 네. 이미 지금 잘못되어 있는 이 세금 구조 네. 특히 고소득층 대기업에 대한 왜곡된 누진 구조를 바꾸면은 상당 부분 저는 재원이 마련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박근혜 정부가 그 슬슬 비리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경제 발전에 기여하면 뭐 좀 잘못해도 풀어줘도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경제 활성화가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비리 기업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주장했었는데 이게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태도 변화가 있다고 선생님은 좀 보십니까? 바뀌고 있다고 믿고 싶지 않죠. 네. 아직 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네. 군부를 떼는 거죠. 네. 저는 국민들이 강하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약속 지키라고 요구를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이 기업인들을 그동안 수없이 많이 사면을 하고 용서를 해줬습니다. 네. 예? 특히 이제 우리 중산층 서민들이 참 좋아했던 노무현 대통령조차도 네. 정말 원칙을 어겨가면서 했죠. 했죠. 네. 예. 언제까지 해야죠? 경제 나빠서 재벌 총수들 사면해주면 경제가 살아납니까? 과거에 그렇게 여러 번 사면해 줬는데 그래서 경제 살아났었나요? 전 그 논리가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고요. 네. 제가 조금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 비유일 수는 있는데요. 지금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지금 의식을 지금 못 차리고 네. 지난 이제 몇 달 됐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 무너집니까? 네. 전 그 이런 논쟁에 대꾸도 하기 싫어요. 이건 순전히 정치적 계산이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 우파의 자기 기득권 논리인데 네. 일종의 그 구체적인 경제 구조를 이해 못하시는 일반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종의 협박입니다. 협박. 네. 네. 지금 이 경제가 어려운데 이분들이 이렇게 돼 있으니 이걸 하면은 경제가 잘 될 것처럼 기대감을 만들어서 네. 분위기를 만드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과거에 수없이 했는데 그 할 때마다 경제 살아났나요?
그 할 때마다 뭐 감옥에서 나와서 투자를 늘렸나요? 뭐 뻔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전 이건 시장 경제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네. 우리 사회가 어떤 기본적인 공정성 또 기본적인 법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법 체계를 여기서 무너뜨리는 거죠? 사법 체계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네. 이 사법부의 결정을 행정부가 무력화시키는. 네. 그래서 이 사법부가 실질적인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네. 사실 지난 대선 때 그 대선 이전부터죠. 사실 따지고 올라가면은 그 재벌에 대한 재벌 개혁 운동을 하던 때부터 저희가 제기했던 문제이기도 한데요. 경제 민주화 논쟁이 사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이번 책에서는 모토를 아예 딱 걸어주신 것 같아요. 경제 민주화를 넘어서 정의로운 경제로 가야 된다. 말씀해 주신 지금 그 얘기하고도 맥락이 좀 이어질 것 같은데요. 그 얘기를 조금 해 주세요. 제가 이제 이 경제의 정의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네. 정의가 무엇이냐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서 네. 단순한 그냥 일상적 개념으로 정의로운 경제를 만들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제가 학자로서 책을 네. 쓰면서 이야기하기는 결국 정의의 문제는 철학의 문제입니다. 네. 그 이야기는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가 뭔가 이거를 한 번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몇 해 전에 정말 반가운 일이 벌어진 게 그 하버드 대학의 철학과 교수인 마이클 샌달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네. 국내에서 막 엄청난 선풍적인 인기였습니다. 제가 나중에 들으니 100만 부가 팔렸다는 거예요. 네. 한국의 출판업계 제가 경험한 한 열흘 경험했습니다만 네, 네. 그 상황에서 100만 부라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더구나 이게 그 철학 교양서인데 그렇죠. 아 한국 사회가 이 정의에 목말라 있구나. 그래서 뭔가 이제는 정의를 이야기해도 이게 좀 너무 잘난 척하거나 너무 고차원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닐 수 있겠구나라고 네.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한국 사회 이제 정의의 논쟁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네. 그 샌들 교수의 두 번째 책인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네. 그 책은 제가 앞에 추천사를 아주 긴 추천사를 썼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책 안에 시작 부분에 네. 왜냐하면 제가 너무 반가웠고 그러한 논리들이. 그런데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이 없었어요. 책만 팔리고 끝났어요. 어찌 보면 마케팅으로 이제 이게 팔린 거 아닌가 느낌이 들 정도로 적어도 100만 부가 팔렸다면 그 책을 읽은 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고 그러면 치열한 학계나 네. 또는 이 언론계나 네. 또는 이 시민사회단체나 또 일반 국민들 사이에 한국 사회의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을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나 정의는 무엇인가를 보면 전부 미국과 유럽의 애들이지 한국의 애는 거의 없거든요. 예. 제가 이제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의 그 추천사 앞에도 안타깝게도 한국 애가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 이야기거든요. 네. 그런데 한국에는 정의의 논쟁이 그 이후에 없었습니다. 네. 일부 철학계에서 있었지만 네. 묻혀버렸습니다. 네. 정말 실망했어요. 너무 기대가 컸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을 하고 그러면 내 스스로 이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무엇이 정의로운 것이냐를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경제 민주화는 많은 분들이 뭐 1인 1표주의다 뭐 좀 뭐 이런데 제가 여기서 그런 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네. 또 지난 대선 때 보면 마치 이게 재벌 개혁이 경제 민주화인 양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네네. 개념입니다. 제가 책 장사를 한 것처럼 들리겠지만 하여튼 경제민주화를 나름대로 제가 해석한 경제민주화를 책에 정리를 했고 그걸 왜 넘어서자고 했느냐. 결국은 우리 사회가 지금 양극화, 불평등, 부정의. 네. 부정의라는 건 뭐냐면 한국 사회에서 정의롭지 못한 정의의 반대말은
정의롭지 못하다가 돼야 되는데 네. 한국 사회에서 정의의 반대말은 의리입니다. 네. 요즘에 뜨는 의리. 예. 네. 네. 그러니까 불이 불인데 원래 네. 불의. 불의가 돼야 되는데 네. 의리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정의의 반대말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의로운 경제라는 건 뭐냐면 정의로운 분배가 이루어지는 경제입니다. 분배의 정의에 입각한 그것이 다시 또 뭐가 되냐면 분배되면 결과적으로 그 가진 만큼의 소유가 되거든요. 네. 그 소유의 정의가 생깁니다. 그러면 소유의 정의에 따라서 또 다시 다음 경쟁의 정의가 공정함이 만들어져서 네네. 그 논리에 따라서 한국 경제에 지금 현재 소유의 정의가 있느냐. 네. 한국에는 정의로운 소유가 성립되지 않았다. 따라서 경쟁이 정의롭게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맞다. 또는 안 되고 있다. 예. 따라서 저는 제 책에 기여도에 따른 분배는 정의롭지 않다라고 제가 딱 네. 제 어찌 보면 뭐 경영학과 경제학을 하는 사람이 건방질 정도로 이렇게 단론을 했거든요. 네. 그러나 그걸 그냥 단순히 주장한 게 아니라 그런 논리적 근거와 한국의 현실을 가지고 네. 그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 제가 경제민주화를 넘어 정의로운 경제를 하는 게 책장사하기 위한 모토가 아니고요. 네. 정말 핵심적인 겁니다. 정의로운 네. 경제라는 개념이. 최소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국민들한테 네. 국민들께서 좀 일반 이, 지금 이 오마이뉴스 듣고 계신 분들도 정의가 뭐다 뭐 이런 것도 떠나서 야 정의로운 사회는 좋은 거냐. 그럼 아니다라고 말할 분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예. 그렇잖아요. 그 이 책에서 저는 끝에 자본주의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을 줄 알았는데 선생님께서는 민주주의를 강조를 하셨어요. 네. 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책에 민주주의가 없는 자본주의는 스스로 소멸한다. 아, 그리고 투표가 돈을 이겨서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 민주주의가 자본주의를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국적 한국 자본주의에서 민주주의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그 저보다는 결국 이제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정치학자로서 가장 존경받는 최장수 선생님이 이미 다 정의를 해놓으신 건데요. 네. 절차적 민주주의 다시 말하면 쉽게 1인 1표 네. 하고 정당 체제 있고 선거하고 이 절차적 민주주의에서는 한국이 이미 틀을 다 갖췄다. 그러나 그러한 절차적인 민주주의가 실현됐다고 해서 실질적 민주주의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가 평등에 기초하고 있을 때 네. 결국은 민주주의를 통해서 모두가 더 나은 삶을 갖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노동을 통해서 삶을 꾸린다면 노동의 삶이 더 나아지는 그것이 실질적 민주주의라면 제가 최 선생님을 그 긴 그 이론을 간단히 그냥 그 제 상식적으로 전달한 거라 뭐 죄송합니다만은 그 실질적 민주주의는 한국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경제민주화를 일부에서는 뭐 실제 경제민주화를 하려면 이 정치에서처럼 1원 1표가 아니라 경제에서도 1인 1표라고 한다는 건 그게 이제 절차적 민주주의를 마치 실질적 민주주의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 잘못된 인식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민주주의가 왜 강조되어야 되냐 하는 게 자본주의는 네. 원천적으로 경쟁을 통해서 더 나은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경쟁은 불평등을 만드는 것이 그 본질적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등을 원리로 하는 민주주의와 불평등을 원리로 하는 자본주의가 결합된 이것이 현재의 정치와 경제의 구조인데 그런데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럼 왜 불평등이 심해지느냐 네. 민주주의가 자본주의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 네. 민주주의가 그리고 많은 이 불평등 속에서 양극화되고 네. 또 특히 청년 세대들이 이 높은 벽을 뚫어가지 못하니까 절망하니까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청년 세대의 첫 직장의 37%가
비정규직입니다. 맞습니다. 비정규직은 일종의 일회용 노동자입니다. 참 좋은 표현은 아닌데. 네. 참 슬픈 표현이네요. 예. 일회용 노동자. 예. 그러니까 처음 직장은 비정규직이더라도 그것이 기반이 돼서 다음 직장에 정규직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돼야 되는데 네. 첫 직장에서 1년 반 만에 1년 만에 잘리면 너 왜 1년 만에 잘렸냐. 지속적으로 비정규직으로 이어지면 이거는 함정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 사회에는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 네. 그럼 뭐부터 합니까? 정치에 관심 안 둡니다. 투표 안 합니다. 네. 저항 안 하거든요. 네. 민주주의가 실패하게 되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젊은 층의 투표율이 왜 낮느냐. 자기 스스로의 이익을 지켜야 될 이유를 못 찾고 있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건 정치학 용어입니다. 계급 배반 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 네. 내 계층의 이익에 맞는 투표를 해서 민주주의를 바꿔야 된다. 그런데 경제가 내 삶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내가 아무리 그래도 이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보니까 기권율이 계속 높아지는 겁니다. 네. 특히 청년층에.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긴 경제 이야기를 하고 결론이 정말 좀 안타깝게도 민주주의가 작동되지 않는 한 이 현재 한국의 왜곡된 경제 구조 바꾸기 어렵다. 약 1시간 10분, 20분이 다 돼가는 시간이 흘러오고 있는데요. 금방 갔죠. 네. 예. 그 제가 그 선생님 얘기를 쭉 들으면서 정리가 되는 것이 아, 우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야 되겠다. 네. 아, 그래야 내 월급이 오르겠다. 아니요. 웃으실 일이 아니라 네, 네. 임금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국가 성장한 만큼 노동자들을 얘기해 노동자라는 건 공장 노동자만 얘기하는 거죠. 네, 다 저도 노동자. 노동자입니다. 네, 네. 우리들에게 배분되는 몫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네. 요구해야죠. 아니 기업이 이익을 못 내는데 달라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죠. 네. 그러나 기업은 지금 계속 돈이 쌓여가고 있거든요. 네. 쌓인 돈이 투자가 되면 네. 미래의 고용도 늘고 임금이 늘 겁니다. 네. 그런데 투자는 계속 안 늘고 있고 돈은 계속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제 오늘의 현상이라 지금 10년 이상 뭐 길게 보면 20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동안 쌓아놓은 돈이 투자가 됐다면 지금쯤은 그 문제가 해소됐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요구해야죠. 네. 우리가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일반 국민이 무슨 수로 요구를 합니까? 뭐, 네. 뭐 기업 가서 뭐 항의를 할 겁니까? 네.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거죠. 정치인들이. 그런데 다행히도 집권 여당의 최경환 장관이 그걸 그나마 그 중에 한 방법을 제안을 했는데 물론 네. 담뱃세니 뭐 주민수전 네. 정말 말이 안 된다고 보지만 네. 초과 내부 유보세만큼은 네. 그랬는데 집권 여당 대표가 반대한다. 네. 그러면 국민들이 저항해야죠. 네. 무슨 혁명하라는 뜻이 아니라 네. 심판해야죠. 자, 제가 선생님하고 얘기를 쭉 해보니까요, 20년 전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자본주의와 함께 사회운동 일선에 다시 서는 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선생님 좀 아 이거 묻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안 물으면 또 기자가 아니니까. 2012년 대선 때 안철수 진심 캠프에 들어가셨습니다. 네. 왜 당시에 안철수에 주목하셨습니까? 참 지난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는데 네. 제가 이 2012년 봄 그러니까 이제 1월 2월부터 네. 8월까지 중국 상해에 가 있었습니다. 아, 네. 그 이제 이 책의 원고가 거기서 꽤 많이 그때 진행이 됐었고, 그래 이제 9월 학기 이제 시작하니까 그때 이제 제가 안식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책을 계속 쓸 요량으로 왔는데 이제 마침 대선 국면이 됐죠. 전혀 관심 안 뒀죠. 왜냐하면 제가 정치를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선 후보 이제 이렇게 거명되시는 분들이 연락들이 오는데 전화를 아예 끊어버렸죠. 네. 연락을 받지를 않았어요. 사실은 뭐
세 후보 다 네.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도요? 김종인 박사가 연락을 하셨죠. 아. 예, 예. 그러나 이제 전 뭐 정치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참여연대 같이 활동했던 친구들이 제가 전화를 끊고 있어도 저를 찾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래서 저를 찾아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연락이 됐는데 제가 현실 정치를 할 생각은 지금도 없고 그때도 없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게 한번 기회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정리를 당시에 제가 그 주변 친구들이 만류하고 또 격려할 때 했냐면 젊었을 때는 네. 참여연대 활동하고 무모한 대한민국에서 뭐 이건 회장의 경제 권력은 뭐 대통령 몇 개 합친 걸로 대통령은 네. 맨날 바뀌어도 안 바뀌잖아요. 그분을 상대로 10년 이상 소송을 하고 또 일부에 뭐 참 그 안타깝게도 잘못 알려져 있는 게 그 강형석 씨가 뭐 어느 자리에서 뭐 이게 장하성 교수가 한때 삼성하고 그러더니 고대 경영대 학장하면서 삼성에 무슨 뭐 그 돈을 받았고 네. 뭐 비판을 그쳤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유포되고 해서 정말 제가 데리고 있던 친구인데 근데 사실은 제가 경영대 고대 경영대 학장을 하면서도 삼성전자 삼성에 소송을 냈었습니다. 네. 근데 그걸 대외적으로 안 알렸죠. 삼성한테 단 한 푼도 제가 받았다. 그러니까 삼성에서 줬다 그러면 배달 사고겠죠. 그걸 한번 알고 싶어요. 강영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그 돈. 제가 전화 한번 해볼게요. 근데 그런 때에는 제가 젊었고 네. 또 이상에 쫓아다녔기 때문에 무지개를 쫓아다닌 겁니다. 근데 그때는 그 무지개가 있다고 믿고 쫓아다녔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미친 짓 같이 보이지만 이렇게 이건 회장도 상대로 막 문제 제기하고 뭐 재벌 그룹하고 이러면 세상이 바뀔 거다. 무지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나이가 들었잖아요. 경험이 생겼잖아요. 사실 2012년 대선 캠프에 참여할 때 제가 딱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나 이제 경험이 있어서 무지개 없는 줄 안다. 그래도 나는 무지개를 쫓아가고 싶다 그랬습니다. 네. 현실성이 없다 할지라도 내 경험이 이상론자들에게 힘이 된다면 하겠다 그런 뜻이었거든요. 네. 안타깝게 무지개를 끝까지 못 쫓아갔죠. 안철수 의원 뭐 이제 지금은 대표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새정치를 하겠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안철수 정치인 안철수 정치인 네. 안철수의 새정치 성공했다고 평가하세요? 안철수 의원은 정치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정치인이 될 길을 걸어온 사람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안 의원 당시 안 후보가 사실 이제 저랑은 오래 알던 사이고 네. 또 제 수업도 들었고 네. 뭐 그래서 이제 뭐 이 관계 이전에 오랜 그 친분이 있는데 부탁을 하길래 고민 끝에 같이 하자 하면서 제가 한 이야기가 내가 해야 될 몫은 안철수 현상과 안철수를 일치시켜 나가는 것이다. 정책을 통해서. 왜냐하면 안철수 현상이라는 건 국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어떤 그 비전에 맞는 리더십이고 네. 우리 둘이 오래 알아왔지만 네. 당신은 정치를 그렇게 할 그 경험 한 경험도 없고 아직은 역량이 부족하고 네. 그러나 살아온 길은 그 현상에 매우 일치하니 네. 정치인 안철수가 진짜 안철수 현상과 같아지게 하는 것이 앞으로 내가 당신을 옆에서 도우면서 네.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네네. 그렇게 생각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저는 안철수 현상은 아직도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뭐 김철수든 뭐 이철수든 누구든 관계없습니다. 네. 국민들이 그때 대선 때 바랬던 세상 그거는 정말 보수고 오랫동안 아주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대권에 도전했던 박근혜 당시 후보가 네. 진보 세력이 오랫동안 내세웠던 경제민주화 들고 나와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건 상당히 중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야 보수가 이런 이야기하니까 혹시 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했던 거군요. 그거 역시 안철수 현상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향하는 한국 사회의 모습에 대한 어떤 정의된 건 없지만 네. 그것의 하나의 공통 분모가 안철수 현상으로 나타났던 거기 때문에 네네. 저는 안철수 현상은 아직도 있다. 그것이 김철수로 될 수도 있고 이철수로 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안철수 의원은 일단 그 일치하는 작업에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살아온 길이 정말 순수했고 정치적이지 못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계에서 쉽게 적응을 못했던 건데 저는 뭐 안철수 의원 말고 어느 누구라도 네. 그 안철수 현상을 다시 대변할 사람이 돼서 네. 대안적인 네. 리더로서 그것이 집권당이 못 되더라도 대안적인 리더로서 한국 사회에 견제적인 균형을 맞는 맞추어 나가는 정치적 리더가 된다면 저는 돕고 싶습니다. 네. 그러나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안 의원은 지금 안철수 의원한테도 제가 도울 때 몇 번 다짐한 이야기인데 나는 현실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학자고 정책적인 도움을 주는 거지 내 정치인 생각은 추호도 없다 네. 했기 때문에 그런 역할로는 제가 도울 생각이 있죠. 네. 네. 가장 최근에 만난 정치인이 있으십니까? 가장 최근에 만난 분이 안철수 의원 같은데. 아 요새도 만나긴 하세요. 아 그럼요. 아니 오랜 사이인데 뭐 네. 정치적으로 네. 제가 길을 안 가.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네. 예, 뭐 그러니까 무슨 일부 언론에서 뭐 결별했다, 뭐 헤어졌다인데 정치적으로 같은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지. 그분이 네. 정치 이외 그 이전에 살아왔던 긴 길이 있는데 네. 그리고 제가 아끼는 분인데. 언제든지 제 조언이 필요하면 이야기하죠. 무슨 뭐 원수셨습니까? 네. 아니 뭐 아 성공 못하면 다 헤어져야 됩니까? 아 그러면 대한민국에 만날 사람 하나도 없겠네. 네. 아 굉장히 그 오랜만에 장하성 교수님의 그 경제학 강의를 들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정치학 강의 같은데. 또 정치학 강의인가? 아니, 저는 책장 사러 나왔는데 책장 사 안 된 것 네. 같은데요. 아니야. 소대 많이 했습니다. 예. 아,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정의롭게 바꿔야 하는데 그 길이 어디 있을까? 그 빛을 찾아서 지금도 탐구를 멈추지 않은 한 학자를 만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저희가 경제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정치 이야기로 마무리해서 살짝 어색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느끼셨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교수님, 예. 네, 상암동까지 갑자기 택시 타고 오셔서 네. 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정말 장기간, 장시간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인사는 좀 네. 정중하게 저도 해야죠. 네네. 정말 이 방송 들어주시는 분들께 정말 제 책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정하지 네. 못해서 네. 정말 긴 시간 들어주셨다면 감사드리고요. 또 네. 오늘 이 자리 만들어주신 우리 장인선 예, 부장 그리고 김정철 부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참 즐거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장하성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마련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좀 지루하다, 너무 길다 이런 평가가 있어서 아, 저희가 아, 조금 더 콤팩트하게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아,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예. 아, 중국 청도에서 듣고 계시다는 청도 누리님 그리고 또 비 맞은 돌림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듣고 계시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아, 정말 모두 감사드립니다. 팟짱 이 방송은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는데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방송을 만들고 있습니다. 후원에 힘입어서 아, 더 앞서가는 방송 더 노력하는 팟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